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강당 또 대형 교실 강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온 인류가 아직도 이렇다 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강당과 교실, 대형 교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강당, 아이스튜디오 대교실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이제 큰 강당에 대한 그림을 여기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이 화면, 제가 이 뒤에 이제 스튜디오를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강당의 이 부분은 사실은 다 미완성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하시는 분이 와서 어떻게 장식해야 되는 거죠. 이 무대는 전부 미완성으로 돼 있다. 이 무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말 강연장을 가면 그 사람을 시원하게 보고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면 그 발표자가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멀티 프로젝터로 큰 스크린을 만드는 기술과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합성해 보이는 나이스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강당은 다림의 특허 기술로 우리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발표자가 커지지 않고 스크린이 커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이 큰 것에 발표자를 넣어주는데 자료와 발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아이스도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런 발표장을 가면 이 발표자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자료도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만 쳐다보고 자료 보면서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나라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발표를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림이 새로 만든 기술, 강사, 자료, 청중들을 컴바인해서 화면에 멋있게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당에서 몇 개의 시연을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으로 우리는 강연장을 멋진 극장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강연장 보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멋있는 강연을 한 것이고, 또 이런 이제 파리에서 강연하시는 분을, 이제 강사가 없으니까 여기를 뭐 할 필요는 없죠. 큰 스크린에 원격으로 할 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이걸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로 커브드 스크린에서 했던 그런 기술이죠. 뭐 이렇게 커브를 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엑스 같은 데서 발표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강사와 자료만 보이는 거에서 강사가 커지고 자료가 보이는 아이스튜디오, 소위 그 VR 칠판 기술을 써서 보이면서 이 두 개를 합성, 여기 세 개만 있으면 큰 스크린에 더 멋있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광주에서 여기 찬조해 준 그 발표장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만 이만하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 두 개의 프로젝터잖아요. 이 두 개의 LED죠. 이 LED 화면 큰 두 개로 길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이제 저희 방식으로 보여줬을 때 아주 멋진 그 몰입형 강연이 됐다. 이건 이제 유 장관님 하실 때고, 또 이런 장면에서 해서 코엑스에서 이런 우리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많이 현장을 중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이제 구글 캠퍼스, 이건 중국이군요. 중국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발표를 여기서 다 하는데 제 차례에는 제가 매직으로 들어가서 발표를 한 걸 놓고 현장에 와서 발표하는 거하고 미리 한 걸로 발표하는 건 이게 나은 것인가. 또 이것이 스파크 포럼에서 계속 발표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터로 할 때는 여기에는 이제 현장 발표를 AR, VR로 보이게 되고 또 한 면에는 원격지들이 보이는데 그런 방식들로 이제 강연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강당 솔루션은 장비에서 멀티 프로젝터, 지금 이제 두 개나 세 개 일반적이죠. 대형 프로젝터 혹은 여섯 개도 할 수 있고 12개도 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큰 스크린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분할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의 스크린처럼 대형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LED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LED는 이 강연장의 몰입도에서 보면 뭐 시원하게 크게 하는 건 좋지만 교실처럼 다소 그 고화질로 이제 프로젝터는 아주 화질이 좋죠. 단 밝기가 LED 맞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눈의 조리개가 조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소 아주 대낮처럼 밝지 않으면 훨씬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LED로 실내에서 할 때는 프로젝터 하는 것이 훨씬 더 분위기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스튜디오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강당이 사실은 오픈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대의 문제 또 대형 강의실에 가면 학생들이 안 보이는 선생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아이스튜디오는 강연을 교실에 잘하게 하는데 그 잘 스마트한 강의를 또 더 큰 스크린으로 할 때는 영화관에 간 것처럼 멋진 스테이지에 강연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다림의 맥스비전이라는 기술과 아이스 컴바인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강연한 내용 잘 이해해서 지금 교육의 문화, 교실이 어떻게 변하고 대형교실이 어떻게 변하고 강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